첫 번째 물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요 사무실에 스페어 우산이 하나 있거나 자동차에 스페어 우산 하나 있다. 보통 이거 편의점 가면 5,000원부터 시작이거든요. 맞죠, 맞죠. 이거 물가가 제가 1,000원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30분 자, 뒤에 비가 지금 내려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에요.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거 해주시고 자, 희망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리시죠? 네. 네. 자, 그럼 손 들어주세요. 자, 한 분. 아, 두 분. 세 분. 얼마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산. 자, 우산. 자, 우산 없으십니까? 우산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 자, 색깔 원하시는 거. 빨간색. 하나. 계산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계시니까 여기 이 방은 보통 수뇌부분들. 맞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너가 설명해드려.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항상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오카리나 연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가 부릅니다. 딥토. 힘 미쳐. 패. 네, 여기까지 디토였는데 저는 오카리나를 사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정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가요? 오카리나! 오카리나! 솔드아웃 됐습니다. 오카리나 두 개 솔드아웃 됐습니다. 오카리나가 이렇게... 오카리나가 좋으세요? 오카리나가... 애들이 있어서. 아, 방금 따님이 또 부르는 걸 상상했군요. 아. 따님 분이세요? 네. 아, 이거 원래는요, 원가가요. 13,000원인데요. 반값.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카리나의 어떤 부분이 혹시 마음에 드셨어요? 오, 아, 따님! 아들이요. 아, 아들이 오카리나, 디토. 아. 6,000원에 깔끔하게 모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물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 파일철과 볼펜 세트입니다. 자, 먼저 희망하시는 분 평생 쓰는 거죠. 이거는 뭐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연금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도망가지도 않아요. 아, 네. 네네네. 자,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자, 다음은 또 요거 하죠. 다음은 여러분들 이거는 야, 저희가 이거 절대 일을 하면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심이에요. 네, 얘 이름은 동심인데요. 여기 그냥 인형이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얘는 말도 할 줄 알아. 자, 보여줘. 안녕하세요, 저는 IT의 요정 아티예요. 제가 귀엽지 않으신가요? 멘탈 잡아, 박대리. 귀엽지 않으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4,000원입니다.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프라이데이.